제가 지금 몇 달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막 설레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컨설팅 이후에 잘 유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늘 신박한 정리의 정리의 달인 우리 이지영 대표님이 저희 집이 잘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맞아요. 한번 보러 오신대요. 셰프님 목소리. 나 여기 처음부터 이거부터 보이잖아. 웰컴 하브. 꽃이 폈어요. 대표님 그 사이에 꽃이 폈어요. 이 꽃은 없었거든요. 이 꽃이 폈고요. 잘 계셨죠? 네. 덕분에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떨리는데? 자, 정리하고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네. 짐이 쌓이고. 그러니까 자주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되고. 맞아. 너무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네. 지금 제가 손님 오면은 바로 여기서 미팅룸으로 미팅룸으로? 네. 아 너무 멋지다. 네. 잘 유지하고 있죠? 쟤는 이 뒤에 네. 있었는데 원래 네.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서 얘를 옆으로 그냥 세워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있고. 하는 게 유지가 아니라 네. 이제 사는 사람한테 맞게끔 이렇게 맞추시는 거 네. 그렇게 다시 하는 게 진짜 그게 제대로 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면 이 집이 되게 궁금하다고 이 방에 네, 보러 오면 와 멋있다 그렇게 네. 많이 해요.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남자들이 좋아요. 원래 갖고 있는 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 가지고 정말 제자리를 좀 잘 찾아간 것 같아서 네. 아 너무 뿌듯한데요. 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들방 그리고 요거도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하얀 걸로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딱 맞춰놨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네, 그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 너무 좋아요. 딱 있을 곳에 뭐가 딱 있는다는 네.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우리 아들도 가끔 오면은 되게 편하다고. 편하다고. 지금은 일단 깔끔하죠. 깔끔하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답일 수 있거든요. 네. 또 다 넣어놨잖아. 잘 넣어놨잖아. 가방이랑 다 그대로. 그 자리에 빼면 그 자리에 다시. 그게 원래 정리의 네. 제일 정답? 철칙? 그냥 맞아요. 뺏는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네. 왜냐면 다 딱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뺐으면 그 자리에 바로 그것만 잘 지키면 일단은 한 80%는 성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크레파스 생각하면 돼요. 흰색 노란색 있는 사이에 검은색 들어가면은 왠지 막 더 막 어수선해 보이지만 다시 뺏는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이게 항상 딱 정돈돼 보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옷정리도 크레파스처럼. 그 옷도 색깔별로 이렇게 여색상에서 검은색 옷을 이렇게 쫙 그런 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색깔을 바로 찾으러 가서 그 구역에서 찾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많이 배웠죠. 그러면 아드님 방도 네.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네. 잘 유지하고 계시고. 네. 자, 제일 궁금했던. 네. 제가 네. 이제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네. 모든 인테리어의 마지막은 생활의 흔적이거든요. 네. 생활의 흔적. 네.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일하고, 네. 컴퓨터 쓰고, 뭐, 이면지 갖다 놓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해서 버리고 이럴 때. 혹시 나 누구 온다 하면 후다닥 넣어야 된다면, 이거 넣을 자리 있죠. 그쵸. 저쪽에 있죠. 다 있죠. 그게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이제 다 정리돼서, 처음에는 내가 한 정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 이제 라벨이 다 네. 붙여. 너무 친절하게, 어디에 여기는 뭐뭐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완벽하게 써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물어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면 거기 써 있었어요. 찾아요. 우리 남편도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구석구석에 저쪽 방에도 서랍이 두 개가 비어 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옷방에도 여기 한 칸이 비어 있고 여기도 하나가 비어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급하게 손님이 온다. 그리고 이거는 딱 저쪽 밑에 열어서 딱 거기다 딱 넣어놓으면 여기 깔끔. 그거를 해놓으신 거를 제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데는 그냥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 손님 오전 한 번씩 맞아요. 거. 늘 우리가 이렇게 두 분이 내가 편하게 편하게 있을 때는 이렇게 네. 쓰고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은 사람 냄새나고 네. 좋은 거잖아요. 에휴 뭐 신박한 애프터 나올 때처럼 깔끔한 거 그게 호텔인가? 이 방이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 금색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저희도 사실 이거 하면서 벽지를 바꿔볼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 답서 네. 왔을 때 계속 이 방에 서 있어서 계속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사전 답서를 가면 이제 연예인들 저하고 제 눈치를 보세요. 될까? 안 될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게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되게끔 막 이제 머리를 막 풀리는 거거든요. 저 이 방에서 못 가고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안 가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시드지도 못 바르고
정말 대량 난감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그릇장도요, 사실 저희 이게 분리되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두 개를 나눴다가 뒤집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방 안에서 난리를 몇 번을 쳤어요. 네. 제 방이 생기니까 이제 저 엄마, 아버지 사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5살 때 돌아가셔서 이런 흑백 사진밖에 없고. 너무 잘생기셨다. 네, 엄마. 그래갖고 여기 액자 하나 이렇게 놔두니까 되게 좋아요. 이 방이 되게 제가 이제 엄마 생각하면서 여기 앉아있는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놓고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랑 얘기 좀 하고 셰프님만으로 이렇게 또 소품하고 다 꾸미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해놨는 거긴 한데 지금 상 받는 느낌? 제가 상 받는 느낌. 사실 그날 대표님이 되게 몸이 안 좋으셨대요. 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방님이 여기서 깍꿍 이걸 해주는 바람에 저희 잠깐 쉴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작가님도 제가 그날 아침에 너무 얼굴이 안 좋게 오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뭐 대사도 잘 못하고 팀을 못 전해줄까봐. 그래서 나도 오늘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 서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서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서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깍두기 내고 거기 가는 것 같은 이걸 맞죠? 그래서 완전 빵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웃었잖아요. 아 이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이렇게 잘 유지해 주시면 저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잘 유지해 준 게 저한테 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우리는 또 막 맨날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 이거 이지영 대표님 전문가님 그리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식구들이 와서 하루 종일 밤새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 잘 지켜야지 약간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박을 보면서 집 변한 것도 재밌었지만 두 분의 그 알콩달콩한 모습 있잖아요. 네. 되게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저도 이거 사는 것도 대표님한테 제가 엄청 물어봐서 어떤 게 낫냐, 하얀 거 할까, 색깔 할까 막 이런 것도 여쭤보고. 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 정말 싼 건 알겠는데 이거를 요거 어떤 걸 우리 집에 딴 거 하실지 정말 그 고민이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때 몇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거의 한 보름 가까이 매일 이 테이블만 엄청 조회를 했었어요. 네. 그 촬영할 때 이거 쫙 빼가지고 쓰고 집에. 네. 그러니까 공간도 넓고. 그때 이제 용도를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맞아. 아 내가 여기 이런 게 있어서 앞에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게끔 뒷판도 깔끔하고 맞아요.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왜 제가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춰주실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이러면 어렵죠. 맞아요. 보통 일반 냉장고처럼 뚱뚱했기 때문에 이만큼 튀어나오고 손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해도 걔는 이만큼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빌트인으로 딱 아주 똑똑한 냉장고를 장반을 하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는 또 이 색깔도 너무 잘 맞고 정리도 중요하지만 장기말도 중요하고 이런 게 하게 딱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일하실 때 편하잖아. 이게 은색이 있어서 제가 저 후두는 안 바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후두랑 얘랑 은근히 조합이 돼서 이게 딱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맞추는 게 진짜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릇도 좀 장만했어요. 이번에 여기 오대.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요즘에 이런 컬러가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하얀 거 가지고 있는 거랑도 어울려서 쓰고 제가 기존에 있던 거랑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이제 그릇도 좀 장만해서 좀 채워놓고 이 그릇장이었잖아요. 네. 원래 저 끝에 저쪽에 이제 책장이었죠. 책장을 그릇장 이제 장식장이다. 장식장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네. 그리고 여기도 되게 많이 비워 놓으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예쁜 컨트롤리가 지하 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간 비워 놓으신 데에다가 이것도 채워 넣고 사람 사는데 다 이렇게 자리만 잘 찾아가시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반듯하게 있는 거는 사실 이것도 워낙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여기도 정리 다 해주셔서 딱딱해서 딱. 정말 그대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진짜. 네. 그리고 안방도 봐야 되고 우리가 신박한 정리에서 사실은 드레스룸을 못 보여요. 아 진짜 이정 우리 선생님이 제 방 드레스룸을 정리해 줬는데 그거를 사실 시간 관계상 시간 맞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게 너무 많았었죠. 네. 공개를
쓰지 않았던. 네. 호텔방처럼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친구만 여름 거로 살짝 바꿨고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너무 예뻐서 그냥 손도 안 댔어요. 이렇게 네. 그냥 그냥 그대로 유지. 그냥 뭐, 네. 네. 이 사진은 네. 너무 예뻐요. 너무 두 분 다 미소가 너무 좋아서 흑백을 해놓으시니까 네. 너무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뭐 5년 차 신혼집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사진이 좀 필요했는데 혼자 누워 있을 때도 이제 남편이 안 들어오면 이 사진 보고 빨리 들어오시오. 그러면 네. 교육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드라이 같은 거 쓰고 손님 온다. 지금 여기다 딱 넣어서 딱 눈 딱 닫고. 아 진짜 요 칸을 비워버린 거가. 네네. 얼마나 잘한 일인지. 이 방이 꽉꽉 차 있던 거를 비우니까 넓게 보이더라고. 비우는 게 쉬운 것 같으면 저 같은 직업도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비워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 중간에 것도 없앨 수 있고 이렇게 좀 여백 있게 만들 수 있지. 안 비워 주셨으면. 사실은 또 똑같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몇 개 들어오면 몇 개 나가고 네. 사람들이 와서 와 편집샵 같다고 허, 이거 무슨 옷가게 같다고 막 또 멋진 거 하면 만질 때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왜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네. 좋은 식재료 가지고 요리하시면 맞아요. 더 좋죠. 맞아요. 근데 저도 맞아요. 좋은 옷을 만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을 만지면 이렇게 딱 해놨을 때 또 뽀대가 났지. 뽀대 나잖아요. 처음에 제가 딱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여기에 두 발자국 이상 못 들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왔었어요. 네. 옷이 가득 많아서. 쌓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찾아서 입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있어도 못 찾아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사실은 2년 동안 조금씩 이제 새로운 거, 안 입었던 거 계속 보여주고 입을 건지 아닌지 막 이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옷장 정리는 진짜 한 4년 넘게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대표님 또 그 안에 마지막에 그냥 제가 파슬리 딱 뿌린 것밖에 안 되지 그 전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하는 일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비워내 주시는 거는 제 마음대로 못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꼭 내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서 왜 우리가 손수건 하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낡았다 싶지만 본인들은 소장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고 맞아요.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으면 못 버리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마음대로 못 버리는데. 그걸 많이 비워내 주셨기 때문에 아 이것도 우리가 그때 팁으로 했었는데 못 나왔죠. 네. 이거 이게 저는 야. 이거 카바를 안경 카바를 어디서 사서다가 목걸이처럼 해주신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국물 우리는 그 팩이래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 거 활용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먼지 안 타고 정말 좋아. 비우자고 시작했는데 뭘 사서 한다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될 수 있으면 그 되게 많은 것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먼지도 안 타고 상하지도 않고 안경이 진짜 와 이런 거 안에 아이디어가... 새롭게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나시죠? 이렇게 잘 유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저희가 감사하죠. 진짜 감사했어요. 이정 대표님 만나고 저희가 아주 그냥 행복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집을 정리하니까 뭐가 이제 잘 들어와. 좋은 잘, 일도 많이. 잘 들어오고 뭐가 잘 풀려. 잘 풀려. 잘 풀려요. 그거 꼭 강조해주세요. 네. 진짜로. 비우는 만큼. 네, 들어와요. 진짜. 들어와요. 네. 제가 저희 구조대리님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물건을 비워내면 그 공간에 또 다른 물건이 아닌 에너지 아니면 삶의 행복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들어온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경험하셨던 거예요. 비운 만큼 좋은 에너지 좋은 것들이 마구 들어오니까요. 진짜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비우세요. 필요 없는 거 진짜 많아요. 살다 보면 열어보면 정말 비울 것들 많은데 하루에 한 개씩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하루에 두 개씩 뭔가 비울 걸 찾아서 비우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두세 개씩 비워놔니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물건에 애착을 버리면 내 옆 사람에게 애정이 생기고 오! 우리 집에도 애정이 생기는 맞아요, 거 맞아요. 두 분이 경험하셨고 또 이거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비워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은 애정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저희 집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만족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씩 그래서 200점은 안 될까요? 100점 만점이어야 되나요? 100점. 네, 제가 2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정리왕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왔는 김에
우리 셰프님한테 또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쵸. 그래도 요청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지영 전문가님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양배추 덮밥을 준비했습니다. 와, 그러면 함께 해볼 거예요. 이거는 2탄. 2탄. 네, 2탄. 네. 아, 2탄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왠지 야단 맞을 것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학생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왕에서 요리왕 교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좀 감사합니다. 더 만나요.